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위원님 그리고 교수님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자신이 해냈다는 당당한 자부심과 함께 또한 미래로 새로 출발을 한다는 설레임이 동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할 적에 모교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와서 도움을 청할 때는 여러분들을 도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한 인생의 획을 잘 마무리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숙명인으로서 함께함에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또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하를 뜻하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2층에 계신 분들 모두 함께 큰 박수를 보내시죠.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경영학 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한 학위기 체육학 박사 이혜지 양입니다. 예. 학위기 행정학 박사 조정명 내용은 같습니다.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전통식생활문화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태솔전공 태솔석사 박소민 이하 동문. 태솔전공 태솔석사 선경원. 교육학 석사 소민아 이하 동문. 교육학 석사 유자영. 일반대학원 우수 논문상 수여의 차례입니다. 기악학과 박가연, 조형예술학과 류연주. 특수대학원 우수 논문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정책대학원 문화정책전공 권영지. 원격대학원 실버비즈니스 전공 류미희. 교육대학원 우수 논문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체육교육전공 김태희. 미술교육전공 이지현. 표창패, 국어교육전공 남혜리. 귀하는 2018학년도 전기 졸업자 중 석사학위 논문 우수자로 선발되었기에 그 노고를 치하하며 표창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동문회장 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상장 총동문회장 상 체육학과 박서희. 위 사람은 2018학년도 전기 박사학위자 중 우수한 학업 성적과 논문의 학문적 수월성을 인정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며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함.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폐장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지인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학위 수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